자, 정말 오랜만에 개떡이를 만나네요. 제가 이번에 용병 80레벨 용병을 본다고 했죠? 가능하면 좀 80레벨이 되기 전에 용병한테 쩔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약간 평일에 좀 일이 있어서, 절전 모드로 컴퓨터를 꺼놓고, 게임이랑 컴퓨터 둘다 절전 모드로 해놓고, 까먹었습니다. 근데 개떡이가 열심히 개미굴에서 물약 다 먹고 막 칼질해가지고 다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레벨이 올랐고요. 개떡이 열심히 싸웠어. 그리고 이제 오늘 보도록 하죠. 용병 80레벨. 용병을 잘 보기 위해서 무기를 활로 바꿨습니다. 아, 활로 바꿨는데도 데미지가 꽤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900까지 나오죠. 그리고 강타 효율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잡소리 그만하고 빨리 보도록 하죠. 저번에 전사, 마법사, 공병술로 봤지. 이번에는 순서대로 보죠. 전사 먼저 보겠습니다. 프로암 용병 전사 계약서 보죠. 됐다. 오, 이렇게 싸우는군요. 데미지는 얼마야? 나보다 데미지가 낫네? 내 평타보다 낫죠, 지금? 양손 무기인데? 활이 좀 데미지가 생각보다 센것 같더라고요. 공속이 조금 느리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좀잘 싸우죠. 한번 자동으로 싸워봐. 이렇게, 잘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전사 데미지가 330이 들어가고 제가 이제 450이 들어가네요. 스펙 한번 보겠습니다. 80레벨. 아, 우선 60레벨 전사는 체력이 5788이었을 거예요. 전사 체력이 더 높죠. 그리고 데미지가 400대였는데 훨씬 높네요. 데미지가 600까지 들어가면은 저랑 아니군요. 별로 데미지가 세진 않네요. 방어력은 이제 60레벨 때보다 700 정도 더 올라갔고, 치명타율이랑 명중률, 이런 거다 올라갔네요. 격풍참을 사용하는 전사 용병입니다. 생각보다 별로 안 세다. 80레벨 전사인데, 딱히 뭐, 어그로를 끌어준다거나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냥 달려가서 때릴 거 때리고, 자기 할일 열심히 우직하게 하네요. 나는 체력도 높고, 방어력도 높으니까 약간 이제, 몸을 대준다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전사예요. 그냥 스킬을 공격 스킬 하나 있고 이렇게 돼 보면은 전사가 제일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원거리가 아무래도 더 많이 때려주겠죠. 달려가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다음 거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용병. 이번에는 좀 약한 단검으로 오랜만에 쓰던 단검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제 위험을 좀볼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빨리 싸워야겠다, 야. 막고 있다, 나. 때려줘! 그렇게 코앞에서 쏘면은, 그런데 내 느낌이 좀. 이 정도? 그럼 스펙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수. 체력은 6900에 데미지는 422에서 614. 방어력도 그렇고 방어력도 그렇고 굉장히 높네요. 왜 이렇게 좀 튼튼하지? 생각보다 훨씬 튼튼하네요. 그리고 이제 활을 쏴서 강화화살, 화살 끝에 맹렬한균을 모아 전방에 저에게 쏘아 날립니다. 이 기술은 다 비슷한 것 같고요. 조금 더 봐야 알겠습니다. 용병들이 딱히 특색이 없어요. 그냥 평타 쳐주고 스킬 가끔 써주고 이게 답니다. 데미지 조금 더 주는 그 정도 역할밖에 못하네요. 다음 거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마법사. 마법사 볼 차례죠. 전사랑 궁수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물리 데미지지만, 마법사는 이제 마법 데미지니까, 여기 이제 맵에 있는 해골 전사들한테 좀 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일단은 싸우는 거 먼저 보도록 하죠. 700? 오. 데미지가 엄청 세네요? 아, 싸워봐. 아, 나는 싸우면 안 되겠다. 아, 마법사는 안 돼, 마법사는 안 돼. 마법사는 이제 마법방어력이 높으니까. 전설 이제 마법방어력이 낮고. 이렇게 싸우니까 뭔가 밸런스 좋지 않나요? 마법사는 내가 잡고, 이제 전설은 용병이가 잡는 거죠. 너무 오래 걸린다, 야. 마법사 상대로도 데미지가 굉장히 세네요. 그럼 이제 능력치 좀 볼까요?
프로암 용병 마법사. 데미지는 이제 411에서 512. 공격력 적힌 것만 보면은 가장 낮네요. 전사는 이제 500대 중반부터 해서 이제 590대까지고, 궁수는 최소 데미지는 비슷했는데 최대 데미지가 600대였죠. 마법 화살, 마력을 분출시켜 화살처럼 전방에 적에게 발사하는 기술입니다. 방어력도 낮고 이제 마법 방어력이 높은 캐릭터인데 데미지가 굉장히 괜찮네요. 아니 생각보다 훨씬 좋은데? 근데 여기 지금 너무 체력이 잠깐 너무 죽는 거 아니냐 맞아서? 좋아요. 이렇게 이제 용병 세 종류 다 확인을 했죠. 예상외로 법사가 되게 굉장히 되게 잘 나오네요. 그러면은 오늘은 용병 봤으니까 개떡이 오늘 어디서 자면 되나? 또 개미굴로 가야 되나? 아이고 완전 강제 노역이잖아. 우리 개떡이가 열심히 레벨업을 할 거고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뿅!